애절하고 아름다운 선율. 겉으로봐선 해금과 비슷한데 이 소리는 바이올린 같기도 한 묘한 매력의 악기. 이 도대체 정체가 뭡니까? 북한 악기 소해금이라는 악기입니다. 북한에서는 국보로까지 지정된 악기인 소해금, 그리고 국경을 넘어서 운명처럼 소해금을 연주하게 됐다는 주인공.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 악기 소해금 연주자 박성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국내 유일의 소해금 연주자 박성진 씨를 소개합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성진 씨가 소해금 연주의 한창입니다. 성진 씨는요, 2006년에 한국에 정착한 세터민입니다. 해금을 북한에서 1960년도 경에 이제 개량을 한 악기고요. 소해금은 현이 두 줄인 해금을 네 줄로 개량한 현악기. 북한에서 서양음악과 조화를 위해 해금의 전통적 소리와 바이올린의 현대적 소리가 어우러질 수 있도록 음색을 개량한 악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소해금이라는 악기를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아, 제가 이제 12살 땐가 11살 땐가 이제 예술대학에 가서 이제 시작이 됐었는데, 11살에 소해금을 처음 시작한 그는 35살에 탈북하기 전까지 미남 미녀들만 갈 수 있다는 평양예술대학에서 소해금을 전공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되게 미남이신다고 하시죠? 그때 제가 뭐 미남이라고 표현 못하겠지만 아마 제가 어릴 적에 좀 이렇게 여성스럽게 생겼었어요. 이 악기 자체가 여자들이 좀 많이 하는 악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그때 좀 여성스럽게 생겨서 이 악기를 제가 그때 선택을 받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실력파 연주자였던 성진 씨는 아버지의 고향이 남쪽인 탓에 명문음악학교를 졸업하고도 연주 활동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탈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어떻게 소해금 연주를 다시 하게 된 걸까요? 뭐 사실은 저도 이제 한국에 와서 제가 뭐 소해금 연주를 하리라고 뭐 제가 목표를 가지고 온 건 아니잖아요. 그냥 살기 위해서 왔다가 우연한 기회로 또 지금의 그 장윤정 씨 사장님을 알게 되었고, 사연을 알게 된 가수 장윤정 씨의 소속사 사장님이 우리나라에 없던 소해금을 해외에서 구해줬고, 윤정 씨의 첫사랑이란 노래에 소해금을 연주한 것이 계기가 돼 연주자로 다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소해금이랑 되게 운명적인 만남이셨군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운명은 그렇게 믿지를 않는데, 지금 그 북한에서 했던 악기를 한국에 가서 이렇게 하고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게 어릴 적부터 이렇게 운명이 정해져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아, 이게 진짜 오래된 사진이거든요. 이 사진이 제 군대 때 사진이에요. 21살, 22살 때 사진인 것 같아요. 약 한 30년 전 사진입니다. 탈북 과정에서 헤어진 누이와 삼촌,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위로해준 악기가 바로 소해금이었습니다. 나쁜 추억이든 좋은 추억이든 고향에 대한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마. 외로움들, 그리고 괴로움들이 항상 이 마음속에 있거든요. 저도 저 악기를 제가 하면서 그러한 외로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달려줬던 악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최근엔 방송에도 참여하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요. 많이 해요. 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최고의 휴가는 집에서 에어컨을 켜놓고 영화를 보는 게 최고의 휴가라고 하더라고요. 북한에서는 냉방기라고 하죠. 북한 주민들이 자신처럼 새로 정착한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서입니다. 돈을 잃고 하느라,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 라디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리랑을 연주하며 모두가 함께 어우러질 날을 꿈꿉니다.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가장 불쌍하다고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한국에도 소외된 분들 그리고 국가의 혜택 밖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좀 그런 분들을 위한 음악회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찾아가는 위로 공연처럼 그런 거를 좀 해보는 게 좀 꿈이 아닐까 생각해요. 자유롭게 음악을 하고 싶다는 열정으로 국경을 건너 운명 같은 소해금을 다시 만난 성진 씨. 힘든 시간만큼 더 깊어진 그의 음악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행복이 되어주길 바랍니다.